대단합니다. 아, 봄 목소리 들리네, 봄. 봄이에요. 네. 아, 동산동. 안녕하세요. 아, 그 손바닥 찍히지 않았었어요? 저거 기사에 나는. 그죠? 몇 사람인지 이렇게 손 흔들어가지. 손을 잘못 흔들었어. 아, 우리 또, 아내분께서도. 만둘라. 아니, 드라마네요, 드라마. 아, 세게 돼가지고. 뭐 저거. 마누라, 네. 마누라 불러왔습니다. 아~ 겨울은 좋아, 겨울은 좋아, 겨울은 좋아. 감사합니다. 결혼 전도사 같네요. 아, 차오루, 차오루, 예, 강다니엘, 갈로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我呢我知道你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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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
하로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처음 만나는 거죠? 이렇게 다 같이 만나는 거. 아니. 드라마 회식 있었어. 김수만 바빠서 못 오. 회식에서 엄청 때렸어. 곱창 엄청 먹었어요. 우리 단체샷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샷. 예. 사랑해. 성남 손녀다 진짜 다들. 형! 아유 저도 아유 서장원 우리 형아씨가 제일 좋아하는 형! 형! 누가 심어서요! 멋지네? 멋지네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 그래, 그래. 아유 그날 재밌었다고 오빠 여행을 하다 보니 취해서 먹었다 아니 너 왜 놓고 가지 왜? 아유 나는 못 먹는데. 맞아. 아, 멋있는 거 되게 기대했었는데 그때. 아니 같이 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이미 트레인을 끊겼어. 이 차를 제가 못 갔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노래방 갔었어요? 저는 먼저 빠지고 여기 또. 서장훈 씨 노래하는 거 그리고 참 좋아하는데. 서장훈 씨 노래하고 춤추는 거 참 좋아해요. 저 봤습니다. 참 잘 부르셨어요. 서장훈 씨도 술을 먹으니까 너무 귀여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괜찮았어요. 되게 설레지 않았었어요. 효광 씨가 너무 뽀뽀를 해드렸어. 그렇죠. 등구라 씨는 원래 약간 좀, 네. 좀 성향이 시크하신 편이잖아요. 네. 처음 만나면 보통 후배들에게 덜썩 못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효광 씨는 보자마자 그쵸. 형님으로 와서 안으니까. 구라 형한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구라 형한테 막 뽀뽀하고 그러더라고요. 뭐야, 제가 그동안 계속 받기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연말이고 해가지고 그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시시 지금 서아랑 아, 우리랑 찾아요? 대박 어제 가서 둘이 같이 가서 기대를 안 했었는데 형님 서장훈 씨 너무 외로워 보이는데 괜찮아 장훈이 漂亮 대박 감사합니다 谢谢
아, 형님.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박정우 씨. 저기 더 마음이 그렇게. 아, 이런 아이디, 진작에. 지수님 입장하실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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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부부들끼리 친해져서 너무 좋네. 네. 와, 눈을 못 떼시네. 진태현 씨 보는 것 같죠? 평소에 같이 꼭 붙어 다니시죠? 어디 네, 가도. 네. 저희도. 못 네. 잠깐 슈퍼 가거나 약국 가도 같이 가는데. 네, 근데 아니, 어느 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오늘 혼자 오셨어요? 이래서. 네? 했더니 왜 같이 안 오셨어요? 아.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같이 다녔구나. 아. 아니, 그럼 여기 친구들도 이제 많이 좀 떨어져 나왔겠어. 아, 네. 그렇게 돼. 네, 아, 왜냐면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취미도 같나 봐요. 취미는 뭐 운동이나 이런 거. 이런 분들이 이제 취미가 서로 얼굴 보기예요. 와, 나 진짜 너무 좋아. 왜? 너무 좋아. 어울리? 지금 내려가는데 진짜 어우, 대박이다. 저런 포인트가 있어. 저렇게 안 하면 혼내. 아, 이래서. 아, 이유리 씨. 아하하. 네, 정말 저희 시상식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네, 영광 있네, 이런. 아, 우리 우블리 역시. 우블리 대단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진짜. 동료 오빠다. 대성. 반가워요. 선배님. 와. 안녕하세요. 선배님. 예. 선배님. 선배님. 너무 예뻐. 시상식 MC는 처음 보는 거죠? 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부터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일을 싹 다 잊을 수 있게 이 판타지 스튜디오에서 상상 그 이상의 재미 연습 속으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잘했어요. 추자연 씨. 동엽이 형도 옆에서 칭찬하시더라고요.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네, 우리 저 블리가. 저는 예능 시상이 처음 가는데 우리 팀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 네. 너무 잘생겼다. 라오공 짜요. 라오공 파이팅. 우와, 원어원. 아, 정말 눈을 못 떼는데 이번에. 신났어. 나의 날, 나의 날. 아, 맞아.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어. 저도 바로 앞에 있었어. 바로 저도 깜짝 놀랐어. 진짜. 저거 제대로 잡았네. 아, 그걸 또 보셨군요. 놀라는 걸. 나의 날, 나의 날. 아, 굉장히 즐기고 있네. 정말 진정으로 즐기는 자세죠. 네, 네, 맞아요. 우효광 씨가 나야 나를 안 해요. 함께 따라오는 모습으로 왔습니다. 2017 SBS 연예대상 올해 핫스타상은 동상이 몽투의 너는 내 운명 추자연 씨 우효광.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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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신혼의 일상을 공개해 주커플이라는 애칭을 얻으며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 어, 뜬금없어. 야, 좋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결혼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두 분이. 그리고 우리 팀이 상 받으니까 좋더라고. 아, 그럼요, 그럼요. 너 수상 소감 이런 거 준비 안 했었어요? 효광 씨는 본인한테는 외국 시상식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는 뭐 말을 못 하면 안 되니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다음 날인가 어 나 수상 소감 이상했어 이래요. 그래서 어. 왜? 이러니까 중국 팬분들이 좀 진지하게 말을 하지 이렇게 좀 너무 재밌게만 결혼 좋아 뭐 이런 거 하니까 사실은 진지하게 준비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상 올라가니까 자기가 진지하게 그냥 분위기 깰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민 씨 너무 울어가지고 저 옆에서 네, 네. 아, 너무 눈물 나죠.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유 많이 받으세요. 혹시 그거 두 분 덕입니다. 두 분 덕이에요. 두 분 덕이에요. 제가 받은 답이고요. 어머님이 아주 그냥 너무 저를 예뻐해 주셔가지고 예, 춘티 젠캉 건강하시라고 예. 이뻐 너무 이뻐 아, 예뻐 예뻐 아들 같아 그냥 너무 네. 예뻐 아들이 너무 많아 엄마 이제 하셔야 돼 나는 괜찮으세요 불가신 젠어 다 김소선 괜찮으세요? 지금 괜찮아요 하나 둘 셋 예! 어 진짜 엄청 친해졌거든.